이번에 찾은 곳은 경기도 일산시의 한 농장. 특이하고 별난 채소 키우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여기 좀 네. 특이한 작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 지금 따고 계신 게 그건가요? 글쎄요. 이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많죠. 우리 농장에는. 지금 따고 계신 건 뭐예요? 이거는 크레송인데 크레송? 새우 생소한 크레송은 일명 워터크레스야. 유럽에서 14세기경부터 재배되었으며 스테이크나 생선 요리에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고요. 아, 저 먹어본 하지만 것 같은데요? 감초라고 얕보지 마라.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 CDC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채소 1위에 선정됐답니다. 이 크레송은 상추와 비교했을 때 비타민 A가 20배가량 와. 높고요. 또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11배가 높아서 비타민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확하다가도 자꾸만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녀는 영양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으로 즐겨 먹는다고요. 드셔보세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약간 매콤하고 약간 쌉싸름하고 그리고 이게 특유의 향이 있고 되게 쓴데요? 되게 쓰진 않지 무슨 이게 약간 매콤해요. 크레송의 진정한 맛을 모르는 제작진에게 먹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사장님. 크레송과 바질, 치즈, 잣을 빻아 만든 소스. 크레송의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사장님만의 비법. 다른 채소도 좋아하지만 크레송엔 남다른 애정이 있대요. 잼처럼. 내가 위가 안 좋거든요. 위가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몸 전체가 그냥 그 몸을 돌보지 않고 일에 내가 일에 스스로 빠져서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크레송을 먹으면 위도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고. 20년간 다양한 쌈 채소를 길러왔던 조덕임 사장님. 제작진에게 농장의 또 다른 이색 채소를 소개하겠답니다. 도대체 누구냐 넌? 이건 뭐예요? 이게 아티초크라는 거예요. 아티초크 또는 알카쇼프라 그러는데 이름이 어렵네요. 연한 이 고향인 아티초크.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를 먹는 이색 채소인데요. 크기는 크지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액에 단 10% 정도에 불과하다. 태초 순수 자연의 맛이라고. 먹는 양이 하도 적어서 그런지 옛날에 왕족하고 귀족만 먹었대요. 나는 지금 여기서 귀족이에요. 어쩐지 사장님에게서 귀족의 아우라가 풍기더라니. 그 외에도 경수채, 정로사 등 이색 채소를 기르며 자연의 품 안에 사는 조덕임 사장님. 몰라, 맛있어. 이번엔 서울에 위치한 한 식당. 귓가를 적시는 분위기 있는 음악. 입안에 가득 맴도는 파스타의 맛. 그런데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보물마냥 자그마한 초록 채소를 챙기는 사람들. 뭐길래 애지중지 먹는 거예요? 응? 맛있어요. 브로콜리 같아요. 처음 먹어보는데 맛 괜찮은데요? 호기심 발동한 제작진. 도대체 넌 이름이 뭐니? 바로 이겁니다. 응? 배추인가요? 뭐 이렇게 콩알만 해요? 응? 미니 양배추라고 하고 원래는 이제 브뤼셀 스프라우트라고 하는 그 야채입니다. 채소계의 귀요미 방울 양배추. 유럽의 으뜸 겨울 채소라 불린다는데 일반 양배추보다 식감이 부드럽고 고소한 것이 특징. 먼저 겉잎을 떼고 꼭지를 손질해 주는데 아니 셰프님 혹시 장난감 채소로 소꿉장난하는 거 아니죠? 야 심장하는 기분으로 최인수 셰프가 소개하는 방울 양배추 두 배로 맛있게 즐기는 방법. 팬에 다른 재료와 함께 방울 양배추를 볶아 향을 돋궈줍니다. 익힐수록 단맛과 풍미가 강하게 올라온단 방울 양배추. 면을 넣어 오일과 치즈까지 합치면 방울 양배추 파스타 완성. 맛있겠다. 방울 양배추라는 게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먹는 거와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런 재료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맛도 최대한 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건너와 요즘 대세라 불리는 이색 채소들. 아직은 낯설지만 어느새 우리나라에 상륙해 소비자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만점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식탐을 점령할 날.